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만 광주가 지금 이 3대 그린 뉴딜을 통해서 특히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작업을 김누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업과 불평등을 그 체제에 내장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화상으로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 방역 대책에선 그리고 24시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도 이제 굉장히 시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 이제 이동도 없죠. 우리가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 돈을 모았단다 라고 돈을 주려고 하지만 45년까지 광주를 탄소 중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칵테일을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한 1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혹한, 폭염, 태풍. 광주시도 15년 미만 노후 건축물이 21%. 광주시청의 그린 리모델링의 사례가 표준 매뉴얼이 돼서 와서 보고 대한민국 현재 상태로는 답이 광주가 인공지능 그린 뉴딜로 가고자 한다면 전력에 관한 문제를 시간에서 다룰 한국판 뉴딜이라는 주제도 바로 이런 식의 고민의 연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모두 다 광주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소 비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고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긴 한데 그것이 단순히 GDP로 표현된 있는지에 따라 에너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시하는 여러 가지 ESS를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